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지금 해운대 해리단길에서 카후쿠란 하와이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정원섭이라고 합니다. 아, 카후쿠란 뜻이 저 하와이에 있는 저 새우 양식장 있는 지명 이름이 카후쿠입니다. 카후쿠고 저희 주력적으로 시그니처 메뉴가 새우 요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하와이 명칭을 따서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리포터 슈링입니다. 자, 마늘하고 양파 같이 이렇게 숙성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요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 좀 많이 생소할 건데 그래도 크게 느끼하진 않고 한국적으로 많이. 간은 소금만, 소금간밖에 안 하거든요. 다른 간이 안 들어가나요? 예, 안 들어갑니다. 버터 자체가 약간 짭조름하기 때문에 버터하고 새우 자체에 약간 염분기가 있기 때문에 예, 간을 세게 하지 않습니다. 샐러드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원래 양배추하고 같이 소스하고 같이 곁들이면 이건 유자 드레싱인데 직접 만든 거예요. 아, 직접 만드신 네. 유자 드레싱도 있어요. 이건 메쉬 포테이토입니다. 아, 메쉬 포테이토. 그 미국의 간장식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미국에서도 이렇게 먹나요? 네, 미국 현지하고 똑같이 지금 제공한 겁니다. 사장님께서 하와이에 사시다가 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혹시 오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지금 저 어머니가 연세가 이제 거의 팔순 가까이 이제 돼 가시는데 한국을 너무 오고 싶어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 모시고 귀국하게 됐습니다. 하와이에 혹시 얼마나 사셨던 거예요? 16년 살았습니다. 하와이. 16년? 예. 토마토 포크 숙티라고요. 이건 미국식 해장국입니다. 이건 하와이식 해장국. 이건 자체가 지금 고기 자체가 돼지고기 전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3시간 이상 끓여야 됩니다. 그럼 하와이에서 계실 네. 때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하와이에서 지금 현재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식 스테이크도 하고 한국식 그 BBQ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저는 일반 뭐 삼겹살이나 뭐 그런 고기 종류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레스토랑을 하고 있습니다. 아, 가족분께서? 예, 지금 누님이 하고 있습니다. 현지식을 하게 되신 또 이유가 또 있을까요? 하와이 한 16년 살다 보니 저도 이제 현지식을 많이 접하게 되었고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렇게 하와이 음식을 많이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좀 많이 생소하실 겁니다. 손님들이 많이 생소하실 건데 이게 빨리 좀 어느 정도 제가 좀 자리가 잡히고 하면 널리 보급시키고 싶은 그런 취지 하에서 제가 지금 차리게 됐습니다. 유자 드레싱. 네, 유자 드레싱. 매장의 목표 같은 거 혹시 따로 있으실까요? 하와이 음식이 일반 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목적이 제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님들 혹시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따로 있으실까요? 아직은 제가 좀 개업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보는 지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많은데 앞으로 지금 많이 보강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좀 발전된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